네, 여러분들이 기다리고 기다리던 2900 상자가 나오는 날이죠. 오늘도 역시 구성품이 빵빵하게 준비가 됐네요. 오늘 추가된 악사리는 우선은 네, 컴파운드 스나이퍼, 그리고 골드 크라켓, 황금 투사의 망토, 벨페고로 라스, 머신 배틀 암즈까지가 일단 메인 악세사리로 정해져 있고요. 추가된 상자 봉인은 볼케이노 이럽션, 그리고 후크블레이드 골드랑 데슬레드 플랑마의 정도가 된 것 같고요. 여기 보시면은 네, 듀얼 펜서가 있는데요. 원래 이거 상자 악세사리인데 이번에 뭐 실수로 봉인으로 내놨네요. 네, 이 정도 된 것 같고요. 지금 뽑아야 될 게 뭐가 있냐면요, 벨페고르 라스랑 골드 크라켄을 뽑아야 돼요. 왜냐면 이거 두 개는 마일리지로 구매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좀 떴으면 좋겠고요. 여유가 된다면 이제 볼케이노 이럽션까지 뜨면 좋겠네요. 제가 그곳에 있었을 때 네, 아마 1900원 상자로 출시를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아, 지금에서 다시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왔는데. 자, 그럼 출발! 오호호호! 자, 다섯 가지 사악세를 뽑아야 되지만 빨리 떠도 좋겠네요. 빡치기! 아, 빡치기! 아, 빡치기! 아, 빡치기! 아, 빡치기! 빡치기! 아, 빡치기! 아, 빡치기! 아, 빡치기! 아, 빡치기! 아, 빡치기! 아, 헌지! 아! 컴파운드 사이퍼! 오케이! 모두 여기! 토! 아! 황금 투우사의 망토 깨뜨려졌네요. 하지만 투우사의 망토는 정가 가능하기 때문에 크라켄 먹어야 돼. 크라켄이야, 라스. 호! 나이스! 골드 크라켄 깨뜨려졌네요. 흐려, 흐려, 흐려. 아, 흐려, 흐려, 흐려. 자, 일단은 파주주는 마일리지 전용이라서 뭐 일단 파주주 먼저 사고요. 자, 그리고 자, 머신 배틀암즈 이건 없는데, 자, 근본부터가 쓰레기 학생이기 때문에 이거는 살 필요가 없습니다. 인정? 자, 저거는 그냥 뭐 그냥 근본 자체가 쓰레기라서 저거는 솔직히 뜨지 않는 이상 안 쓸 것 같고요. 그럼 나머지 마일리지 싹 다 여기로 갈아버리겠습니다. Let's go. 다음으로 보여드릴 악셀은 파주주랑 악셀인데요. 이미 한번 영상으로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거의 똑같아요. 하지만 변화된 점이 있다면은 CCC 공격이 빨라졌어요. 기존과 다르게 공속이 좀 빠르게 달라졌고요. X 공격도 좀 빨라졌습니다. 그래서 기본기에 좀 사냥이 되네요. 그 다음에 점프 X, 그 다음에 3CX, 그 다음에 점프 X 통보되고요. 대쉬시, 그리고 아, 데미지 켜드릴게요. 뜻이 유도 기술입니다. 근거리 판정이네요. 그리고 ZX 화염기동 3개. 이거에 맞으면은 상대방이 일정시간 더 피가 깎이고요. 이곳에 있으시 여기로 갈 순 없습니다. 그리고 공격 판정은 이렇게 쓸데로 좀 있네요. 그 다음에 아, 대필. 네, 이렇게 회오리 기둥이 있을 경우는 회오리 기둥 쪽으로 던지고요. 데미지 왜 이래. 그리고 회오리 기둥이 없을 경우는 그냥 전면으로 던져버립니다. 그 다음에 점프. 네, 이후에 화염 기둥으로 던지고요. 자, 필살기는 가드불가 임인데 네, 두 가지 선택을 하게 돼요. 데미지를 크게 받을지, 악세사리를 파괴해서 데미지를 안 받을지, 둘 중 하나 네, 선택하는 건데요. 일단은 데미지는 이 정도입니다. 이 데미지를 받을지 아니면 이제 본인의 그 악세사리를 파괴시켜서 네, 페널티를 덜 받을지 선택하면 됩니다. 악세사리가 없을 경우에는 네, 그냥 데미지 쳐받아야 돼요. 그리고 점프, 대필, 그냥 필살기 전부 다 가드 불가인 점 참고해 주시고요. 악사리는 네, 컴바운드 스나이퍼 악사리고요. 우선은 모든 공격에 배기가 달려있고 보그에 추가들이 박히기 때문에 일단은 보그에 배기 강화를 했습니다. 자, CC 네, 기본적인 화살 공격이고요. XX XC 파생기 되고요. 그 다음에 점프 X, 그리고 대시 대시 상태 유지가 안된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대시 X, 그 다음에 ZC
그냥 기존으로 세 방향 날리고요. 자, ZX 조준이 잡히면은 어떻게 상대가 도망치던 확정적으로 맞추는 기술이고요. 테크닉 비례로 따라가네요. 아마 용병 끼면은 엄청 멀리 유도가 될 겁니다. 그 다음 점프힐 세 방향으로 날리는 건데 보그라서 점프를 좀 낮다 보니까 좀 잘 안 되네요. 그리고 데필 그리고 필살기 다섯 방향으로 활을 쏘는데 가불. 일단 뭐 전방적으로는 네 괜찮은 악살이긴 한데 조금 이제 기동성이 안 좋다는 점만 빼면은 괜찮을 것 같네요. 자, 다음 악수로 갑시다. 자, 이번에는 마일리지로 구매할 수 없는 상자 전용 악살인 골드 크라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기본적인 네 성능 같은 경우는 좀 기본기 강화가 있고요. 이런 식으로 기본기 강화가 있고 ZC는 밀어치기 판정을 받겠습니다. 그리고 자 ZX 같은 경우는 네 이렇게 전기를 주는 데미지 악살인데요. 어우 씨발 존나 잘해. 뭐야 이게. 자, 이 상태가 되면은 10초 동안 힘이 두 칸으로 고정이 된다는데 오, 좀 무섭다, 이거. 네, 그렇네요. 자, 그 다음에, 점필은 기존과 다르게, 네, 한 번 더 튀어 오릅니다. 물론, 연속으로 맞진 않지만, 네, 후속타가 좀 까다로울 수 있어요. 그리고, 대시필은, 가드 불가, 범위 증가, 그리고 촉수, 개수 증가네요. 수가, 16개로 늘어났네요. 그리고, 필살기는, 디버프 효과 있고요. 그리고, 네. 가드불가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크라킹 같은 경우 이 아이볼이라는 코드를 끼면 좋은 게 자 반향 전환할 수 있거든요. 힌을 맞추면은 원하는 반향을 날려주고 아이볼 쓰면은 네 번지를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아이볼이 제일 좋습니다. 자 다음 악세로 가시죠. 사의 망토를 보여드릴 건데요. 우선은 네 ZX 세우기 묶음은 여전히 안 된다는 점 참고 바라시고요. 네 기존의 기본기 강화 조금 있고요. MP 소모 감소 좀 있네요. 그리고 ZX 망토 휘두르기는 네, 범위 증가. 그리고 에, 대시 필살기가 생겼는데요. 가드 불가 기술. 그리고 필살기는 세 마리가 나옵니다. 그리고 하단 판정이 생겼고요. 네, 가드 불가입니다. 이런 식으로 세 번이 왔다 갔다 하는데 이걸 어떻게 활용하느냐? 필살기 쓰자마자 ZX 써주고요. 한 번 더 써주고요. 그 다음에 점프 같은 거 넣어서 콤보를 연계해주시면은 국민 콤보가 됩니다. 근데 이 머리를 태우면 조금 까다롭기 때문에 머리를 잘 안 태울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돼요. 그리고 앞대압 XC 가드불가 기술은 아니지만 맞추면은 상대를 벽 끝까지 몰고 갑니다. 근데 평타를 그냥 쳐도 되는데 뭐 편하신 걸로 하세요. 근데 난 ZX가 좀 편할 것 같아. 자, 그 다음 악세로 갑시다. 보이드 악살이는 머신 배틀함즈 악살이고요. 우선은 조건부 악살입니다. 반피가 되면은 한 바퀴 XC로 각성을 할 수 있고요. 각성이 되면은 어떤 형태가 되느냐. MP 소모가 네, 추가로 소비되지 않고요. MP가 없는 상태에서도 해체되지 않고요. 변신이. 그리고 올스텝 플러스 3이 됩니다. 그리고 변화되는 기술 보여드릴게요. X 공격이 빨라지네요. 그리고 ZC가 MP 소모 감소. 그리고 ZX는 기술 사용 시 하이퍼 그리고 날리기 판정. 근데 이게 각을 좀 이렇게 하면 두 대 맞네. 가끔 해야 두 대 맞고. 그리고 대피는 유도네요. 가드 불가는 아니지만 대피를 맞추고 추가적으로 XC를 누를 때마다 이런 식의 공격이 나갑니다. 그리고 점필은 세 방향으로 바뀌었네요. 세 번 쓸 수 있고요. 필살기는 MP 소모를 하지 않고 발동도가 빨라지고 사용 시 슈퍼하머. 아, 점필에 하단 있어요? 근데 점필 하단 쓸만한 게 있나? 이거 쓰고? 이거 쓰고 뭐 점프 쓰고 네, 일단은 악세사 어머 악세사리 자체는 그 뭐냐 네 컴배 암 그것처럼 각성 상태에서는 되게 좋은 편이네요. 근데 워낙 원판이 안 좋기 때문에
많이들 안 사실 것 같은데 괜찮긴 하네요. 공방에서 쓰기엔 괜찮은 정도? 물론 저희 방 공방 기준이고요. 자, 벨팩으로 라스는 아쉽게도 안 떴기 때문에 네,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 실전편으로 뵙겠습니다.